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를 배웠습니다. 주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물으시기에 저를 보내주소서 하고 대답했습니다.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혹은 어떤 상징으로 강력하게 저에게 임하셨습니다. 일어나라, 빛을 발해.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니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니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니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. 열방은 내 빛으로, 열암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. 을 나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. 예언은 흑암에 둘러싸인 어두운 세상 근조로 죽은 고통 당하며
저...